공립 단설 유치원인 강릉 홍제 유치원의 신설 사업이 강원도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강릉 홍제 유치원 신설 사업을 적합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릉 홍제 유치원은 당초 12개 학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6개 학급으로 축소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